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초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이 이기는 수법. 한이 연장군으로 이기는 수법이죠. 장군으로 한번 연락도 못 치게 되면 바로 지게 됩니다. 첫수 장군이 우선 중요하고요. 한이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될지 한번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느 차부터 장군을 쳐야 될까요? 여기 있는 차로 장군을 쳐볼까요? 이렇게 장군을 치면은 물론 궁은 말을 먹을 수 없습니다. 말을 먹으면 차가 장군돼서 바로 끝나죠.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장군이 만만치 않죠? 차가 장군을 이거로 칠수 없고. 마장 하나 있네요, 마장. 그러면 바로 먹겠죠, 마로. 그 다음 장군이 여기가 있겠네요. 살짝 피해주고요. 그 다음 장군이, 이리 가면은 막길이고. 이 차가 장군을, 이렇게 둘 수도 없고. 야, 이건 미치겠네. 장군을 못 치면 안 되는데. 그렇다고 이쪽을 먹고 죽을 수도 없고. 으흠. 그 다음 장군이 없죠? 예, 아무리 봐도 죽는 길밖에 없어요, 장군은. 여기 장군. 여기 가서 죽고. 이렇게 장군은 왕한테 죽고. 아이고, 이건 안 되겠습니다. 이거는 실패입니다. 그래서 지금 차는 여기 있는 장군을 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 차로 장군을 치는 게 정수입니다. 궁은 뭐 여지가 없죠.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. 이때 또 장군을 치기 위해서는 마장, 말을 희생을 해서 이 찻길을 열어줍니다. 그게 중요하죠. 이 궁이 돌아갈 수 없어요.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? 차장하고 바로, 자, 돌아갑시다. 한번 돌아가 봅니다. 돌아가면 차장. 끝나게 되죠? 숨을 때가 없어요. 여기 들어가면 또확 들어가가지고. 자, 가면 뭐 차가 뭐 왕창 다 들어가가지고 안 되겠죠? 그래서 지금 마장을 쳤을 때 마로 먹습니다. 이렇게. 이때 이제 간단하게 끝나죠? 이렇게 장치면 안 됩니다. 이건 마한테 죽어요? 큰일 나요? 조금만 더 갑시다. 조금만 요만큼 더 가요. 장군. 끝났죠? 바로 아웃이죠? 이렇게 해서 한이 네 수에 이기는 수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